이제 조금 뭐 핵심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아까 그 근본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권지성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서울신대가 근본주의 학교입니까? 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서울신대는 제가 아는 독일에서 성서 고등비평을 연구하고 공부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왜그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게 나오려면 제가 졸업한 총신에서 이 문제가 터졌어야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총신의 신학의 어떤 태두라고 할수 있는 박형룡 박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근본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 보수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사실은 1932년에 서던 베티스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뭐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유추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직신학으로 논문을 쓴게 아니라 변증학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유신진화론을 지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 그 상황은 구 프린스톤 그 신학 세대들이 뭐, 누구죠? 찰스 핫지라든가, 알렉산더 뭐, 아키발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상식 실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진화론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을 하면서 그런데 구 프린스톤은 사실은 개혁파 정통주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진화론을 긍정하면서 유신 진화론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60년대부터 한국에서 이제 서서히 신보음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신보음주의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분은 뭐냐면 개혁주의는 근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신학진화론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가 이분이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뭐또할 얘기가 또할 얘기 주어질 시간이 없을 텐데도 그런데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리버럴한 그런 학자들이 아니에요. 팀 켈러도 그렇고 뭐 제임스 패커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누굽니까? 뭐 리차드 마우라든가 뭐 그렇죠. 그 뭐죠? 그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꿨는가? 그 IPB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서른 몇 명이가 되는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층위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신 진화론이 있는가 하면 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유신 진화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서울신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마도 이것은 한국 개신교 내부에 지금 문화전쟁의 시대가 돌입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종교와 과학의 문제,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 여성 페미니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면서 근본주의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지금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한 과정이 아닌가. 근데 어쩌다가 우연하게도 이제 박 교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